정용이 봅시다. 뒤에 16인가요? 네. 네. 자유로울 수가 스피킹 없어요. 또 하나 줬네요. 응? 단어를 했는데 왜 얘 문장이 스피킹이 더 중요한데 왜안 하십니까? 응? 자신 있어요? 아니요. 뭐 배웠어요? 무엇을? 오케이. 상대방에게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나는 뭐 하는 중이다 하는 거 배웠죠? 네. 이거 맞아요, 이거?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너? 아닌데요? 책까지 와봐, 너. 아! 이거 아니잖아요. 어? 이거는 했고. 이거 디오잖아요. 저 클래스 카드 2 아니에요? 복화네, 복화. 아, 복화구나. 엄마라. 아하. 뭔지도 모르네. 이거 또안 했네. 어? 아하. 야, 문장이 스피킹이 더 중요한데 왜 안 하는데 도대체?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뭔가 하나를 갖고 있거나 여러 뭔가를 개를 가지고 갖고 있다는 있는데 거 표현했죠. 그래서 I have a crayon. 그래서 뭐 crayon. I have a crayon.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아이가 뭐 한다? 해본다. 이게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뭐 썼어요? 하다시. 하다시면 하다시면 뭐 이건지. 아, 하다시. 이건지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두요. 아닌가? 아닙니까? 아니요. 오케이. 하다시는 맞는데. 만약에 그녀가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She have a crayon. 아, she has구나. 어? 아, has는 어떻게 비동사였지. 만들었어요? has요? 가지다란 뜻의 원래 모습인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oes가 들어가면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다? She has.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 할 때는 I have 하면 되겠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크레이언이 이 뜻인데 이건 무슨 시예요? 이거는요. 이름시요. 이름시.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시다? What's on?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치라였고, 영어에서 네. 이름치는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될 때 조심해야 될게 있죠. 네. 일단, 크레이언은 셀 수가 있어요. 있고,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단, 하나. 이게 하나란 뜻이죠. 네.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누구를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크레파스를 갖고 있다 그럽니까? 아니요. 무엇?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가 될 거고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I have a key. 너는 아. 무엇을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냐고요? You have what?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하고 이게 what이니까 일로 오고요. 나는 가지고 있다를 너는 가지고 있니로 만들어서 이 what 뒤에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what 다음 뭐예요? What do you have? 읽어보세요. What do you hav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니? What은 아무 뜻이 없나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내가 애초에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응? 이 속에 두가 숨어있고 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라는 말할 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와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crayon. 맨날 선생님 똑같은 거 하지 않냐? 네. 네, 만약에 내가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본트. 누가나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Not. Not을 집어넣으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되겠지? 나는 네. 가지고 있다가 I have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뭐겠어요? I don't. 끝났어? A crayon. 아, 예. 이 don't는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not이 합쳐지고 어? I don't가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냐? 아니. 나는 안 가지고 있다. I don't. 나는 안 가지고 있다. I don't. 응? 네. 나는 안 가지고 있다. I don't have. I don't have. 넌 가지고 있니? 넌 가지고 있니? I don't.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두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난 안 가지고 있다. I don't have.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배고프다. I'm hu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동사. 너는 배고프니?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u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응? 하다시. 에? 시간인데? 아니, 이건 비동사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이거 뭐야? 비동사요. 누구랑 같이 쓰는 거? 얘랑 같이 쓰는 비동사네. 네.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I'm don't hungry. 아, don't야? 아, don't. don't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가 하나씩 두야 이거야? 네. 아니 이건 비동사잖아. 비동사. 네. 난 배고프다. I'm hungry.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이건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고 난 네. 갖고 있다. I have. 빨리빨리 좀 해라. 난 갖고 네. 있다. I have.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난 갖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난 배고프다. I'm hungry.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난 배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난 가지고 있다. I have. 난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난 갖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난 배고프다. I'm hungry.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난 배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네,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have,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니? She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 시 더즈.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니? 더즈 시 해. 그럼 뭐? 해브. 그녀가 가지고 있니? 더즈 시 해브.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다. 시 doesn't have 해지. 아이 해지 해지 해브. 이거 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네. 원래 눈엔 뭐야? 해브. 근데 얘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어. 그러면 얘가 다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have. 그녀는 배고프다. She hungry. 어 그래? 아이씨. Hungry, hungry가 배고프다는 하다신가 봐. 아. 그녀가 hungry 뜻이 뭔데? 배고픈.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어떻다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돼? 비동사. 그럼 그녀는 배고프다는 뭐겠어? She is hungry. 그녀는 배고프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럼 그녀는 배고프니? 이제 시험 물이? 그녀는 배고프니? 이제 시 알. She is hungry. 예? 이게 she is hungry인가요? 그녀는 배고프니? Is she hungry? She is를 is she 하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냥 그녀는 배고프지 않다. She not hungry. She not hungry? 어? 갑자기 비동사는 왜 사라지는데? 어떤 네.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녀는 배고프지 않다. She isn't hungry. 그녀는 배고프다. She is hungry. 그녀는 배고프니? Is she hungry? Is she hungry? 이래갖고 응가에 묻는 느낌 든다. Is she hungry? 그녀는 배고프니? She. Is she hungry? 아니었어? 그녀는 배고프니? Is she hungry? Is she hungry? 좀 묻는 느낌이 들도록 좀 말을 해봐. Is she hungry? Is she hungry? 그녀는 배고프지 않다. She isn't hungry.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have. 오케이. 자, 그리고 크레파스는 셀 수 있으니까 하나 갖고 있다라는 표현할 때 영어 문장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이런 말 나는 하나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만약에 한 개를 갖고 있다면 한 개를 갖고 있다고 꼭 밝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crayons. I have crayons. 자, 이번에 달라진 점은 아까는 이게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S가 붙어있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crayon은 무슨 시인데? crayon은 어떤 시? 아, 어떤 그랬더니 이름시.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시를 쓸 때 하나인지 여럿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네. 크레온 여러 개 갖고 있을 때, 두 개 이상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크레온즈라고 하고 이걸 보고
명 이름 씨의 무슨 형태라고 한다? 복수. 여러 개의 형태, 한자로 복수 형태라고 합니다. 한 개 있을 때는 한 개라고 해서 단수 형태라고 하고요. 크레온은 단수 형태, 크레온즈는 복수 형태입니다.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오빠는 어떻게 해요? 언제 크레파스야? 어디 크레파스야? 누구 크레파스야? 무엇 크레파스야? 어떤 크레파스야? 어떻게 크레파스야? 왜 크레파스야? 무엇? 응?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무엇? 뭐? 무엇? 뭐라고? 무엇?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나는 크레파스들을 갖고 있다. 이 방금 했는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어? 부자연스러워? 아니요. 어, 너 무엇을 갖고 있니? 어, 나 크레파스 갖고 있는데? 부자연스러워? 아니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어? 자신감이 없어. 너 언제를 가지고 있니? 나 크레파스 갖고 있어. 너는 어디를 가지고 있니?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어. 너는 누구를 가지고 있니?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어. 너는 어떤을 가지고 있니?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어. 너는 어떻게 가지고 있니? 난 크레파스 가지고 있어. 너는 왜 가지고 있니? 나는 크레파스 가지고 있어. 중에서 제일 대화가 말이 되는 게 뭐냐고. 무엇? 아따 오래 걸린다. 이거 아까 무슨 씨라고 했냐 너? 이름 씨. 어, 이름 씨가 도대체 왜 이름 씨라고 내가 얘기했어? 네. 어? 내가 아니고 뭐 도대체 뭐가 이름씨 단어가 종류가 있는데 하다씨도 있고 이름씨도 있고 어떤씨도 있고 앞제비씨도 있고 이랬는데 이름씨는 왜 이름씨라 그랬지? 응? 너 누구야? 너 누구니? 박성용. 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박성용이라 그러네. 이거 무엇이니? 테이프.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테이프라네. 박청룡, 테이프, 이거 다 무슨 씨야? 이름씨.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름씨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내가 네. 이게 궁금하대, 이게. 이게 궁금하대. 네. 그럼 이게 사람은 아니니까 이건 아니고 물건이니까 이거네. 네. 하, 아따,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자, 영어에서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여섯 가지 궁금한 말이 먼저 묻는 말에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 해서 묻는 말 할 때는 네. 그래서 묻는 말 아까 했다 이 바로 앞에서 네. 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뭐? Do you have 아니, do you have, 그래. do you have는 쓰이겠지. do you have의 뜻이 뭐야? do you have의 뜻이요? 어. do you have의 뜻이 뭐야? do you 하니까 뭐 하여튼 뭐 무릎을 붙일 것 같다. are you 해도 무릎을 붙일 것 같고, do you 해도 무릎을 붙일 것 같네. do you have의 뜻은 뭔데? 너는 가지고. 어?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럼 you have는 무슨 뜻인데? You have요? 어. 너는 가지다? 너는 가지고 있다 하고, 너는 가진, 가지, 너는 가지, 너는 가지고 있다 하고, 너는 가진다 하고 다른 얘기야? 아니요. 그, 너는, 이건 너는 가지고 있다고, 이건 너는 가진다야? 어? 하.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너는?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응, Do you hav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저는 가지고 있니? 그래, 너는 가지고 있니잖아. 아까 전에도 했다. 내가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Do you have만 가지고 넌 무엇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완벽하게 돼? 안 돼. 넌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넌 뭘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내가 자꾸 이거 뭐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 궁금한 말 여섯 가지, 어? 궁금한 말 여섯 가지. 언제? 따라 소리 내서 읽어. 언제? 언제? 소리 내서 읽으라고 영어로. 언제? When. 이게 뭐야 이거? When이잖아. When. When. 언제? When. When. 어디? 어디가 뭐야? 너 했어? Where are you? 했어 안 했어? Where? 어디? Where? Where? 누구? 누구 몰라? 누구? Who? Who? 누구? Who? 누구? Who? 무엇? What?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How? How? 왜?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무엇? What? 어떤 어떻게? Have? 응? 응. How? How? 왜? Why? Why? 이따 써줘야 돼? 왜? 왜? Why? 무엇? What?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How? 누구? Who? 어디? Where? 언제? When? 누구? Who? 왜? How? Why? Why? 왜? Why? 무엇? What? 누구? Who? 어떤 어떻게? How? 어디? And 어디? Where? 언제? When? 누구? Who? 어떤 어떻게? How? 왜? Why? 언제? When? 무엇? What? 어디? Where? 자, 네가 방금 얘기했던 거, 이 말들은 묻는 말에서 제일 앞으로 간다고요. 네. 왜? 묻는 말의 대장은 여섯 가지 궁금한 말이니까. 그래서 영어 순서대로 무엇 하면은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 무엇을 네. 너는 가지고 있니?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궁금한 말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고. 네.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어? 네. 여기 숨어있던 두가 일로 가고 나는 이란 말은 너는으로 바뀌고 네. 아, 하품이 난단 말이지. 네. 안단 말이지. 어? 지겹단 말이지. 네. 어? 네. 아, 지겨워. 에? 어? 지겨워. 에? 다 아는 거라서 지겨워. 아니.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ball. I have a ball. I have a ball. 오케이. 공 몇 개야? 한 개요. 오케이. 어,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너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두 숨어 있고. 네. 왜냐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만약에 그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she have? 더즈분 이거 무슨 뜻이야? 더 she have? 더즈 she have요? 이것만의 뜻은 뭐야? 그녀는 가지고 있니? 그럼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데? She have. 아 그래? 아 she has. 누가 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누가다고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요. 이 얘기 한 몇 번쯤 하는 것 같아? 20번. 자, 공은 셀 수 있죠? 네. 공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I have balls. I have ball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요? 응. 아. What do you have? 만약에 나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I have. I don't have. 왜 문장을 끝까지 안 하나? I don't have balls. 계속해서 I have a doll. I have a doll. 인형 무슨 씨야? 인형이요? 어떤 씨요? 어떤 이름 씨요? 이름 씨. 이름 씨면 꼭 따져봐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셀 수 있나 없나? 네,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데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하나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있고 여기 S는 없다고요. 네. 근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I have dolls. I have dolls. I have dolls. 오케이, 돌을 보고 단수 한 개 있다고 해서 단수형이라고 그랬어. 그럼 네. dolls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 복수형. 복수형이라고 했고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 It. 그렇지. 앞만 길어봤자 They. 근데 여기는 They가 못 들어가고 They는 이거 만들 때만 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여기 이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They가 있는데 여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데이를 놓고 싶으면 뭐로 모양이 바꿔야 되냐면 them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I have them. I have them. 난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I have a bike. I have a bik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Do you... 아, what do you hav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하나고 무엇?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중에 무엇을 What 너는 가지고 있니? You have What do you have? I have a bike. 자전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에? 자전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자전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요? 어. I don't have bike.
얘는 왜 갑자기 없어져야 돼? I don't have a bike. 아, 뭐 저것도 있지. I have bikes. I have bikes. I have bikes. 오케이. 자, 오늘 엄청 중요한 거 가르쳤어요. 네. 오늘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내가 계속 물어보죠. 네. 고맙습니다. 잘했고요.